지난 에피소드까지 해서 SSB의 동작 메커니즘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스 코드들을 또 하나씩 또 분석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소스 코드가 분량이 꽤 됩니다. 일단 데스크탑 버전도 있고, 그리고 또 모바일 버전도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의 코드를 다 하나씩 봐나가는데, 이것도 에피소드가 대략 한 50개 정도로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기 이전에 먼저 좀 중간 정리를 한번 하려고 해요. 스페이스 웹과 SSB인데, SSB와 또 스페이스 웹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SSB의 기본은 OLPC의 스쿨 서버 아키텍처예요. 이건 슈가 OS라고 하는 겁니다. 슈가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여기에 기초를 하고 거의 원본 그대로입니다. 그 원본에서 거의 달라진 것 없이 여기다 이제 암호화 메커니즘만 추가된 거죠. 크립토 커런시 들었는데, 크립토 커런시도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최신의 아주 좋은, 뭐 일단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훌륭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적용되어서 그것이 이제 SSB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차이점은 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페이스 웹은 좀 다릅니다. 스페이스 웹은 여기서 이제 크립토 커런시도 들어가고, 그리고 간단하게 말하면 세틀라이트 인터넷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혹은 5G라고 해야 되나요? 요 개념이 같이 또 추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SSB가 아니라 스페이스 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키텍처적인 측면만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좀 다르고, 거기다가 사실상 몇 가지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이 이제 오픈햇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 해시 들어가죠.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블록체인이 아니라 메시지 체인이 되네요. 메시지 체인 해서 이것이 이제 SSB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재차 세틀라이트 5G 오픈햇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도 좀 들어가요. 러닝도 들어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터넷 오브 싱 IoT 개념이 합쳐지면은 이게 이제 스페이스 웹이 되는 거죠. 여기다 사실 추가되는 것이 조금 더 있습니다. 국가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국가를 어떻게 자동화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국가 시스템의 자동화라고 할까요? 자동화 혹은 체제의 자동화. 국가 시스템이 곧 체제잖아요. 체제 자동화 개념을 적용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스페이스 웹이 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이 다른지를 조금 언급을 하고 우리가 소스 코드를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볼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코딩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밑에 사각형을 보면은 SSB 같은 경우는 이런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니까 산재해 있는 이것들이 제각기 피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피어이고, 하나의 피어는 하나의 무인도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인도에 한 명만 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무인도, 얘도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고, 얘도 무인도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인도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상징한 이유도 또 있어요. 왜냐니까 이걸 개발한 사람 자체가 배 위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인도잖아요. 그죠? 배는 무인도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상징한 것이 이제 팝입니다. 그래서 팝은 이 피어와 피어들이 간혹 들르는 거예요. 한 번은 얘가 들리고, 한 번은 얘가 들리고, 얘가 A라고 합시다. A이고, B이고, C라고 합시다. 그리고 팝입니다. E라고 하는 팝이 있어요. 처음에 A라는 애가 E라는 데 들리죠. 밑에다 적어볼까요? 1 A 디지트 E를 팝입니다. 얘는 팝. 그리고 요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왜냐니까 요 구성에서 뭔가 약간 변화가 되면은 이것이 스페이스 웹의 하드웨어 통신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A가 비지트 E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then A leaves his 혹은 her log to the E. 그러니까 A가 E를 방문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그동안 있었던 뭐 일기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자기가 적어놓은 글 있죠. 그 글을 E에게 넘기고 갑니다. 그죠? 넘기고 A는 다시 떠난단 말이에요. Then A leave 또 leave네. 똑같이 남긴단 말이고 남기고 남긴단 말이고 이건 이제 떠난단 말이에요. 떠난다. Then, okay. Then A leaves E. 그러니까 A가 E에 들러서 자기가 그동안 적었던 글들을 E에 남겨놓고 A는 떠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E는 혼자 있습니다. 그러다가 B가 다시 E를 방문하는 거예요. 2번. B. 다시 올 게 아니라 수점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 B가 E를 방문하면 Then B는 obtain이라고 되겠네요. obtain the messages left by A. 그죠? and B. 또 그의 로그를 E에 남겨놓고 그리고 B는 또 떠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1번. 이게 1번이에요. 첫 번째 있었던 거. A가 E에 들러서 자기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고 다음에 2번. B가 E에 들러서 A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가져오고 자기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죠? 다음에 또 C가 E를 방문합니다. C가 E를 방문해서 이게 2번이고 세 번째 C가 비슷한 다음에 C는 A와 B가 남겨놓은 메시지를 가지죠. 얻게 되고 그죠? obtains. 다음에 C는 자기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리고 C는 E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E는 지금 뭘 가지고 있나요? E는 이 순간 3번까지 진행을 됐습니다. 3번까지 진행하고 나면은 남는 것은 뭐가 있죠? 이렇게. 여기 3번이에요. 3번까지 진행되고 나면은 E는 4번 E has stores라고 할까요? stores logs of A, B, and C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E를 팔로우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뭐 얘라고 할까? 얘가 E를 팔로우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얘는 D라고 하겠습니다. D는 E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는 E로부터 A, B, C가 남긴 메시지를 다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D도 E에 남기게 될 수가 있고 이런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리고 A와 B가 서로 대화를 하는 방법 E를 들리지 않고 A와 B가 대화를 하는 방법은 이 둘이 같은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경우입니다. 그죠? 그 경우에는 서로 간의 대화이 뭐예요? A, B 입장에서 A는 자기 친구의 친구 A 입장에서도 B는 자기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니까 서로의 대화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같은 와이파이 있을 때 그죠? 이 두 개가 같은 와이파이 있을 때 그렇단 말입니다. 마찬가지 B와 C도 그렇고 A와 C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A와 얘는 얘를 이를 팔로우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F라고 하는 애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죠? 그렇다면은 A와 F는 같은 와이파이에 있다 하더라도 서로의 메시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만약에 F가 E의 E라고 하는 팝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든 F가 A를 팔로우한다면 F는 A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굉장히 드물어요. 왜냐하니까 인터넷이 없다고 가정을 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E를 거치지 않고 얘 둘이 만날 가능성은 그야말로 우연히 고속버스 휴게소에서 만나는 것 말고는 없죠. 그죠? 그리고 서로 팔로우하는 것은 일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A가 B를 팔로우한다고 해서
A가 B를 팔로 하면은 A는 B의 메시지를 볼 수 있지만은 B는 A가 남긴 메시지를 못 봅니다. 왜냐니까 B는 A를 팔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팔로 할 때만 서로가 서로의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SSB가 등장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공간웹에서 따지면 요건 G3이 되고 얘가 수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간웹에서는 뭘 상징하고 있나요? 모든 사용자가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상정을 하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얘들은 IP 어드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이냐니까 얘들은 사라지고 얘가 G3이 됩니다. 그러니까 SSB의 팝이 공간웹의 G3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SSB에서 수풀은 아니죠. 팝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죠. 팝은 바로 상위 수풀이 되는 거죠. 이게 상위 수풀이 됩니다. 이게 수풀이 되고 수풀이 되고 요거 위에 있는 또 다른 계층이 있죠. 또 다른 수풀. 얘들은 상위 수풀. 요렇게 하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이 되겠네요. 아플 수풀. 요게 스페이스 웹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짓을 기본적으로 상호 팔로잉이에요. 기본적으로 공간웹에서는. 그래서 얘 A라고 합시다. A가 있고 B라는 짓이 있고 C라는 짓을, D라는 짓을. 요 짓들이 하나, 둘, 셋, 네 개 있어요. 짓이 있고 그다음에 수풀이 너무 많네. 이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지우고 얘도 지우죠. 이렇게 넣을게. 그다음에는 지금 A와 요만큼이 하나의 수 수풀을 구성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향 수풀이에요. A와 B의 고향 수풀. 모든 짓들은 반드시 하나의 수풀을 자신의 고향으로 합니다. 고향 수풀이 되고 그리고 얘들은 이만큼이 또 하나의 수풀을 형성하죠. 그죠? 그럼 이 수풀 이름을 얘를 F라고 하고 G라고 하고 F 수풀의 자식 짓들은 A와 B가 되고 G 수풀의 자식 수풀들은 C와 D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C와 D가 대화를 할 때는 다이렉트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고유한 IP 수풀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SSB의 팝과 같단 말입니다. 팝. 이죠? 수풀, 이거는 뭐예요? 이건 SSB에 없던 거예요. 없던 거죠? 없던 건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기본적인 구성이고, 그리고 상위 수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얘가 뭘 하는 건지 그것을 SSB와 비교해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